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화석이 된 대통령의 인력 박 대통령은 오전 9시쯤 2층 식당에서 일어나 1층 집무실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몸을 옮겼다. 나 오늘 삽교천에. 대통령은 갔다 올 거야 라는 뒷말을 망설이다 끝내 하지 않았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두 딸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 이것이 영원한 작별 인사가 됐다. 박 대통령은 필기도구와 안경, 연설물 따위가 담긴 누런 가죽 가방을 직접 챙겨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내려왔다. 2층에서 1층으로 출근한 것이다. 김계원 실장은 이런 식의 출근이 대통령의 기분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별채 건물을 지어 내실을 그곳으로 옮기자고 건의했으나 청와대 건물에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 박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 대통령은 빨간 카펫이 깔린 계단을 내려와 우측으로 난 문을 열고 집무실로 통하는 전실로 들어섰다. 부속실 역할을 하는 전실에는 박학봉 비서관과 이광형 부관이 교대로 미쓰리라 불리는 이혜란과 함께 근무했다. 이광형 부관과 이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다. 대통령의 가죽 가방은 이혜란이 받아들었다. 박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자 잠시 후 김계원 실장이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 김 실장은 정보부와 경찰에서 올라온 1일 보고서를 노란 봉투에 넣어 대통령에게 올렸다. 평소에는 대통령이 봉투 끝을 잘라 보고서를 꺼내 읽어보지만 이날은 봉투째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박정희의 집무실은 서재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군인 출신이었지만 책 속에서 살았다. 이 서재 겸 집무실에는 약 600권의 책이 꽂혀 있었는데 소설이나 수필집, 시집은 단 한 권도 없었다. 세계 대백과사전, 파월 한국군전사, 난중일기, 박정희 대통령, 불확실성의 시대, 감사원 결산감사보고서, 성경, 성경사전, 최수훈 연구, 단재 신채호 전집, 백두진 회고록, 지미 카터 자서전, 자본론의 오역, 김일성, 사상범죄론, 한국헌법, 다국적 기업, 정경문화, 암살사 연구란 책도 있었다. 박종규 경호실장 시절인 1973년에 경호실의 연구발전실에서 펴낸 상학원으로 된 책이었다. 세계 각국의 암살 사례를 분석, 암살을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쓰인 책이었다. 이 도서 목록이 풍기는 분위기는 실용주의자의 그것이었다. 관념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실무적이고 물질적인 소재로 꽉 차 있었다. 집무실 비품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다. 계산자, 돋보기, 은단통, 소독 솜통, 라디오, 정원수 정지용 톱, 그리고 부채와 파리채. 대통령은 기름을 절약한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는 부채를 붙이며 파리를 잡았다. 그해 여름 이광형 부관이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대통령은 더위를 먹은 듯 얼굴이 벌겋게 돼 있었다. 이 부관은 보일러실 직원을 불러 에어컨을 정식으로 틀지 말고 실내 공기순환만 시켜달라고 했다. 그날 저녁 박 대통령은 가족과 식사를 하다 말고 그네 양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놈들이 에어컨을 틀었더군. 갑자기 시원해지던데 내가 모를 줄 알고. 앞으로는 절대 틀지 말라고 해. 비품 중에 재떨이가 없었던 것은 박 대통령이 말년에 금연을 선언한 때문인데 간혹 한 개비씩 피우기도 했다. 대통령은 가끔 부속실 직원에게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여 개비 담배를 빼내 피웠다. 점심을 먹고는 김계원 실장을 불러 마치 고교생이 숨어서 담배 피우듯 함께 피우기도 했다. 대통령의 건강 파수꾼 노릇을 했던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이 말렸더니 대통령은 임마 그럼 너는 뭐 때문에 있노 하더란 것이다. 서재에는 비디오 테이프도 몇 개 있었다. 일본 후지 텔레비전과의 인터뷰, 오원춘 사건, 500MD 헬기 등이었다. 서재 겸 집무실은 1967년에 청와대 본관을 증축하면서 기존의 벽을 헐고 방을 낸 것으로 약 40평 정도가 됐다. 그때까지는 전실을 집무실로 사용해왔다. 서재 남쪽 벽으로 출입문이 하나 있었다. 밖에는 잔디밭에 평행봉과 철봉이 설치돼 있었다. 이 문 옆에는 가로 50cm, 세로 80cm가량 되는 커다란 인력이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부속실 직원이 청소부를 데리고 들어가 청소를 하면서 한 장씩 찢어내고 있었다. 인력은 날짜만을 크게 인쇄하고 연도와 달을 작게 표기한 것으로 1979년 10월 26일자가 걸려 있었다. 서재에 걸렸던 인력은 이날로 역사의 화석이 됐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김 비서실장은 보고를 마치고 집무실을 나왔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그날 결재할 서류를 모두 처리하고 일상적인 여타 업무도 거의 다 정리했다. 얼마 후 둔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K-16 성남 비행장에서 이륙한 세대의 청색 UH-1H 헬리콥터가 청와대 동편으로 날아와 지하 벙커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막 넘어설 무렵이었다. 헬리콥터가 착륙한 직후 전실 입구 복도에 차지철 경호실장과 천병득 수행과장이 도착했다. 김계원 비서실장도 2층 집무실에서 복도로 내려왔다. 비서실장을 본 차 실장은 들으라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비서실장도 내려가는데 중정부장까지 거길 가려 하다니. 이런 비상시국에는 서울을 지켜야지. 조금 전에 있었던 김재규 정보부장과의 통화 내용에 관한 언급이었다. 김계원은 이런 반구 대응이 없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 이윽고 문이 열리고 박 대통령이 걸어 나왔다. 기다리던 세 사람은 인사했다. 대통령을 뒤따라 나온 이해란이 박 대통령의 가죽 가방을 천병득 과장에게 넘겨주었다. 현관을 나서는 대통령의 뒤에서 미스 리와 이광형 부관이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연신 콧노래에 맞춰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인사에 답했다. 본관 앞마당에는 대통령 전용 차량 슈퍼살롱과 비서실장 차량 및 경호 차량 등 5대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행사에 참석할 수행원들과 관계 장관들이 차 옆으로 도열해 서 있다가 대통령을 보고 일제히 인사를 했다. 청와대 내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차에는 김계원 비서실장이 대통령 왼쪽에 동승했다.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실장 모친이 편찮으신 모양인데 내일 모레는 내가 찾지 않을 테니 고향에 다녀오시오 라고 했다. 청와대 내 헬기장에서 세대의 헬리콥터가 이륙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이었다. 3호기에는 보도진, 2호기에는 수석 비서관들과 경호실 수행팀이 탔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는 승무원을 포함하여 정원이 13명이었다. 앞에 네 자리는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공군 연락관 차지였다. 그 뒷자리에 박 대통령이 앉았다. 대통령 좌석에는 쌍안경과 큰 지도가 놓여 있었다. 이 지도에는 주요 시설, 공장, 공단, 공사장이 표시돼 있었다. 경호실 소속 상황실에서는 이 지도에 새로운 정보사항을 늘 유지하여 대통령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중시찰을 많이 하여 지리에 밝았다. 전에 없던 시설물 같은 것이 보이면 궁금해했다. 그럴 때는 수행과장이 지상으로 긴급 무전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 보고해야 했다. 이날 대통령 옆자리에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의 주무장관인 이희일, 농수산부 장관이 앉았다. 그 뒤로는 김계원, 차지철, 서석준 경제수석비서관 및 천병득 수행과장과 오세림 계장이 경호원으로 자리 잡았다. 기내에서 박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전날 확정된 추곡 매입가 결정에 따른 농민들의 반응을 물었다. 추곡 매입가 결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전년 대비 10% 선의 인상을, 농수산부에서는 20%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여 좀처럼 결반이라지 않았다.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와 이농수산 부장관이 대통령 앞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22%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주는 보너스라고 표현된 선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은 이날 무척 기분이 좋았다. 박 대통령은 농촌 시찰에 나서면 언제나 신이 나는 사람이었다. 비행 중에 박 대통령은 쌍안경으로 지상을 두루 살폈다.
반월공단 위를 지날 때는 자신이 펼쳐보던 지도와 일일이 대조하기도 했다. 아산 화력발전소 공사장에서 굴뚝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가리키며 이곳은 공장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설명도 했다. 김계원 실장은 대만 대사로 오래 근무하여 국내 사정에 어두웠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그동안의 업적을 자랑하듯 지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지 정리가 잘 돼 있고 막 추수가 끝난 농촌 지역은 평화로웠다. 헬기가 당진 예산 상공을 지날 때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다. 각하, 초가집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기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우선 큰 길가부터 하고 있소. 대통령 일행을 태운 3대의 헬기가 삽교천 방조제 중공식장인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2분이었다. 헬기는 새로 닦인 포장도로 위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도열한 현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자 활짝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례를 했다. 넓은 공터에 설치된 단상까지 약 50여 미터를 걸어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관계 공무원들과 근로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행사장 앞줄에는 마을 노인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대통령은 방조제 건설 유공자 표창을 한 뒤 약 8분에 걸친 치사를 낭독했다. 대통령은 국토개발이 국력의 원천이며 오는 83년부터는 홍수와 가뭄이 없는 농촌이 될 것이다 라고 연설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이희일 장관은 이해하게 생각했습니다. 쇳소리 나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아니고 그날은 힘이 좀 빠진 듯 했어요. 나이를 드신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죠 라고 했다. 경호실 수행과장 오세림은 목감기 때문에 저런가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수행과장 천병득은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바람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오디오 시스템을 조작한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박수 속에 치사를 마친 박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테이프 절단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참석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그날 맨 앞줄에 참석한 노인들 가운데는 갓을 쓴 이들도 보였다. 대통령은 동행하던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고을의 원로 어른이 어디 계신가? 이런 경사에 같이 모셔야겠지. 가서 모시고 오게. 천병득 수행과장은 즉시 무전으로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손수익 충남지사도 부하 공무원들에게 재촉했다. 이들이 마을 이장을 통해 원로를 찾는 사이 대통령은 노인들이 서 있는 곳에 다가가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은 나오셔서 저와 함께 테이프를 끊으시죠 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테이프 절단식장은 방조제 입구에 마련돼 있었다. 대통령은 가위를 받아 이휘일 장관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 줄을 섰다. 그동안 합덕읍에 사는 이길순 노인이 그날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연로한 사람임이 밝혀졌다. 하얀 턱수염에 돋보기를 끼고 새마을 모자를 쓴 한복 차림의 이 노인은 몸둘 바를 모르며 대통령 곁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다. 대통령보다 작은 체구의 이 노인은 주위에서 급히 마련해준 흰 장갑과 가위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대통령은 한 손으로 이 노인이 자를 오색 테이프에 한 허리를 들고 미소를 머금은 채 잠시 기다렸다. 긴장한 이 노인의 오색 테이프는 좀처럼 잘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한방 웃음을 터뜨리며 가위질을 도와주었다. 주위에서 박수가 터졌다. 대통령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잠시 이 노인의 등을 어루만지며 올 농사는 잘 지으셨겠죠. 댁내도 모두 편안하시고 라고 안부를 물었다. 박 대통령은 버튼도 같이 누르시죠 하며 이 노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배수관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다. 이 순간을 잡은 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사진이 됐다. 버튼을 눌러도 삽교호에 막혔던 물이 관문을 통해서 서해로 쏴 빠져나가는 장면은 두개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옆에 있던 이희일 장관에게 어디야 어디야 라고 물으면서 두리번거렸다. 박 대통령은 배수관문이 열린 삽교천 방조제 위로 걸어가 관문 사이로 물이 빠지는 것을 구경했다. 그리고 이일 장관과 함께 승용차로 3360m의 방조제 위를 달렸다. 이 장관은 방조제 도로 옆에 자란 잔디가 몇 달 전에 씨를 뿌렸던 미국산 켄터키 블루라고 설명했다. 건너편 아산군 쪽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담수비를 제막했다.
물개 세 마리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양이었다. 비를 감싼 흰 천이 세찬 바람에 휘감겨 있어 박 대통령이 줄을 잡아당겨도 벗겨지지 않았다. 급기야 수행 경호원들이 비 위로 올라가 천을 벗겨내려야 했다.